우리가 나르시스트에게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요? 그것은 나르시스트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것이 철저히 나르시스트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배반을 당했을 때입니다. 나르시스트가 우리를 전혀 사람으로 보지 않았음을 알게 됐을 때이죠. 나르시스트는 상대의 안타까운 사정을 알게 되면 겉으로는 상대의 사정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나르시스트는 도리어 상대의 안타까운 사정을 만만히 보고 얕잡아 보고 이용하려 들었음을 알게 됩니다. 말 그대로 피도 눈물도 없는 나르시스트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위험한 상대에게 자신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게끔 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나르시스트가 도와줄 것 같은 행세를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예로 들 세상을 구할 구원자 파울로 마키아리니 같은 사람이 만일 당신에게 나타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파울로 마키아리니는 한때 세상을 구할 슈퍼히어로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기적의 남자였고 미국 대통령과 교황의 주치의이며 자신이 세상을 고통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실제 모습은 그것이 아니었죠. 그의 실체는 악성 나르시스트였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는 단순한 나르시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수술실에서 죽어가는 환자들을 주기적으로 보는 취미를 가졌던 건 그에게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어서였고 그 자신이 봤을 때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죽게 만들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소시오패스적 성향이 있어서였으며 사람의 목숨으로 자신의 성공과 부를 축적했던 것은 심각한 나르시스트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모든 게 합쳐진 악성 나르시스트였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시한부 환자들을 살리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입증되지 않은 위험한 수술 방식으로 시한부 환자들을 도리어 고통 속에 죽어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신이 환자들을 살린 것처럼 꾸며내어 시대의 영웅인 것처럼 포장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건강한 환자들에게도 위험한 수술을 하여 그의 수술을 받은 8명의 환자 중 7명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서 수술받은 환자들은 살 수 있는 방법이나 편하게 죽을 수 있는 길을 그에게 빼앗긴 것이었죠. 그는 자신이 시한부 환자들을 살린 영웅이라며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고 죽은 사람을 자신이 살린 것처럼 조작해서 영화로 만들어 상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등장했던 그 가련한 여인은 사실 그의 수술을 받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죽어갔고 이 세상에 없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지게 되었죠. 중요한 것은 모든 사실이 밝혀진 후에도 그는 일말의 죄책감이나 문제의식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고통스럽게 죽게 만든 환자의 어머니에게 로맨스 사기를 벌이며 끝도 없는 기만을 펼쳐갔습니다. 마치 자신이 세상 모두를 속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가 죽게 한 환자들은 모두 가련하고 안타까운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그는 보통의 상식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안타까운 상황의 사람을 도구로 쓸 수 있을까? 그런데 악성 나르시스트는 일반적인 사람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을 볼 때 악성 나르시스트는 반대로 자신이 함부로 대하기 부담이 없어진다는 것을요. 악성 나르시스트는 상대가 병약하거나 힘들다거나 가난하고 힘이 없을수록 자신이 함부로 대하는데 자유로움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이 편하게 갖다 쓰기 좋은 뒤탈 없는 대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통의 사람들과 악성 나르시스트가 느끼는 죄의식의 차이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안타까운 상황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악성 나르시스트들은 다르죠. 그들은 안타까운 상황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더 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안타까운 상황, 몸이 아프다거나 사정이 어렵다거나 하면 그때 더욱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대해도 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나르시스트에게는 절대로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성 나르시스트는 안타까운 대상을 볼 때 자신이 가져다 써도 쉽게 대해도 뒤탈이 없고 문제가 없겠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파울로 마키아리니가 그랬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악성 나르시스트와 소통을 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건 우리는 상대를 사람으로 보고 우리의 진솔한 얘기를 하며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게끔 상대가 우리의 선을 넘지 않게 좋게 말을 했는데도 상대가 그 상황을 이용해 우리를 도구로 갖다 쓰려 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상처받게 되는 건 우리가 악성 나르시스트를 사람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악성 나르시스트를 일찌감치 사람으로 보지 않았더라면, 사람으로 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래서 마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마음은 아픈 일이 없었겠죠. 파올로 마키아리니의 피해자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악성 나르시스트를 이해하기보다는 그저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학창시절에 공부를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외워둬야 하는 과목이 있었던 것처럼요. 나르시스트의 사고방식은 문학처럼 이해하기보다는 수학이나 물리처럼 일종의 공식을 그저 외우고 차라리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쉽게 우리의 마음을 돌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이미 당신을 실망시킨 사람에게 당신의 사정을 납득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는 당신에게 인간적인 사정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걸 약점 삼아 이용해 당신을 기회가 되면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자신의 목적에 갖다 쓰려는 생각밖에 없는 악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